자, 10번입니다. 단상 전파 종류 회로네요. 그죠? 1차 측 전격 전압이, 요렇게 나와 있고요. 부하 저항은 10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SCR의 지연각. 야, SCR로 나왔네요. 그죠? SCR의 지연각이 30이고요. 평화력 없는 순수 저항만의 회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순수 저항만의 회로. 그죠? 우리 요거 다이오드면 브릿지 회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마 70회 차에선가 브릿지 회로를 쓰는 게 나왔고요. 여기서는 뭐야? SCR이니까 뭐 써야 돼요? 우리 브릿지를 쓸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다이오드냐 아니냐? 그렇죠? 다이오드냐 아니냐? 이건 다이오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이오드면 브릿지를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다이오드면 이렇게 될 건데 이거 브릿지로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SCR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SCR 표시를 꼭 기호 표시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게다가 뭡니까? 그래서 2대1이라는 거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전파 여기 완성을 했으면,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뭘 구하래? 직류 평균 전압을 구하는데, 저 앞에 보시면 뭡니까? 우리 권수비가 2대1입니다. 2대1이에요. 그럼 1차 측 전압이 얼마 나와 있어요? 이게 220 루트인데, 이게 최대값이죠? 우리 실효값 구해야 되죠. 실효값은 뭐다? 우리 최대값에서 루트 2로 나누게 되니까 요놈이 우리 실효값 되네요. 여기가 220이란 얘기예요. 그럼 뭐냐? 2차 측은 11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 측 전압 110인 거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좀 풀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직류 평균 전압을 계산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은 SCR이기 때문에 우리 계산할 때 직류 평균 전압 D, C를 구할 거잖아요. 자, 일단 단상 전파 종류 회로. 단상 전파는 몇 배요? 몇 배? 0.9배 생각하시면 되죠? 0.9배. 그쵸? 저희가 이따가 나올 거니까 뒤에다 써놔야겠다. 자, VDC는 뭐 0.9배 바로 가시면 되고요. V, 그쵸? V. 뭐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전격 전압이 1차 측이 오고 돼 있어. 그죠? 2차 측에는 뭐, 아까 110을 기준으로 해서는 실효값 110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얘는 뭐가? 얘는 110이 될 겁니다. 곱하기 공식이 있어요. 여기 뭡니까? 우리 SCR이기 때문에 우리 지연각 전원을 써 주셔야 돼요. 그죠? 1,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로 우리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SCR에 있어서의 뭡니까? 근데 순수 저항만의 회로계산 썼고요. 만약에 순수 저항만의 회로라는 얘기가 없고 우리 유동성 뭐 리액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럼 리액터에 관련된 공식은 우리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0.9V에다가 곱하기 얼마야? 그냥 코사인 알파. 이게 뭐 리액터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또는 유동성 얘기 나와 있으면 우린 이 공식을 써야 되고요. 순수 저항만의 회로라면 우리는 뒤에다 뭘쓸 거야?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를 쓰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더니 제가 앞에는 여기 뭐 나왔어요? 파이분의 2루트이 나왔지만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0.9죠? 예? 얘가 0.9입니다. 단상 전파죠. 단상 반파는 0.45입니다. 그죠? 단상 반파는. 그리고 뒤에 뭘 써야 돼? 요놈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 이 V는 뭡니까? 2차 측 전압이죠. 2차 측. 아까 2대1이었기 때문에 2차 측 실효가 얼마 나오죠? 우리 110 나올 거고요.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이건 또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코사인. 그죠? 30도는 이런 집어넣어서 했더니 92.39가 나오더라. 그죠? 92.39. 게다가 이제 직류 평균 전압을 말했어요. 직류 평균 전류네요? 전압 구했으니까. 우리 오변봉식 V는 IR이잖아요. 그죠? Y는? 그럼 얼분의 V.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아이 뭐 직류 전류는 구하라 그러면 저항분의 우리 직류 전압분을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얼마로 돼 있어요? 직류 전류는 얼마 돼 있을까? 저항이 10이라 나왔으니까 우리 아래다 10을 대입해서 우리 직류 평균 전류를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